한화이글스가 오늘부터 롯데와 홈 3연전을 가집니다. 한화는 이태양을, 롯데는 반지를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이태양은 시즌 42경기 2승 2홀드 2.33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이며 지난 22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이닝 4탈 3진 1실점 호투했지만 타선의 부진으로 승을 챙기진 못했습니다. 한편 기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수입패를 기록하며 6연패에 빠진 한화는 현재 42승 59패 6무로 리그 9위에 머물고 있습니다.